때문에 공연장을 망치기가 일쑤라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공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관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공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음악회에서 푸대접을 받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귀 높이에 맞는 음악회를 열어주는 분들은 지난 3월 결성된 키즈코리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뭐 악기의 음을 맞춰보고 연주할 곡을 미리 연습하는 모습은 다른 음악회 준비 모습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단지 하나,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지금 보이시는 알록달록한 피에로의상 한 벌만이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회가 성인들 행사 수 위주로만 다 되어 있고 그 7세 미만 어린이들은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 입구나 주로 팜플렛에 보면 7세 미만 어린이들은 관람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들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인 만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창단된 지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키즈코리아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알려져서 요즘은 객석이 어린이 청중들로 가득합니다. 자,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에 가며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이날만큼은 부모님도 자유롭고 아이들도 한껏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서.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주의를 줘도 아이들은 다 떠들어요. 맞아요. 음악회인 줄 알고 오셨어요? 에이유들 네. 음악회 오케스트라라고. 보통 오케스트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 위한 오케스트라 그러면 어떤 걸 오늘 보여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팜플렛 보니까 뭐 의상도 그렇고 애들 좋아할 만하게 흥미 끌 수 있게 그냥 음악도 좀 애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무대의 풍선이랑 연주자들이 검은색 대신 밝은 옷을 입었다는 것 빼곤 별다른 점을 못 찾아낸 아이들 조금은 괴로워하죠? 네. 아유, 저 느낌 알아요. 몸이 뭐 거의 베베 꼬이잖아요. 예, 다른 음악회에선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할 때 아이들이 종달새 마냥 종알종알 떠들면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관람 중이었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지금은 좀 너무 소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잘 보시면 그래도 아이들이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는데요. 악기 이름을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잘 맞추죠? 네. 신이 났어요. 쪽으로 가면 군간악기 쪽으로 가면 애들이 전부 다 나팔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목관 쪽으로 플루시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애들이 전부 다 말하는 쪽이 다 뭐 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그런 그러니까는 이런 곳,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정확한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거기다 피에로 아저씨 등장으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지휘자 선생님이 피에로 복장으로 지휘를 하시니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 그리고 곡도 아주 신나는 곡이네요. 예. 단원들도 모두 꽃가루 모자를 쓴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박수치고 발구르고 호응이 참 좋았어요. 네. 꽃가루 모자 쓰고, 아유, 저도 좀 무게 잡는 연주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동료 따라 부르고 막 진짜 새싹들 소리 막 들으니까 연주 다른 연주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동들 막 있고 필요하구나 진짜 네. 그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객이 참여하는 즉석 지휘 시간입니다. 해보실 뿐 하니까 의외로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자, 이분 잘 될까요? 지휘 시작했는데 연주를 안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화음이 좀 이상합니다. 네, 조금 난처했는데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오랜 시간 함께 연습을 해야 좋은 화음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신 거래요. 네. 좀 전에 대표를 뽑히셔서 앞에서 직접 지휘를 하셨는데요. 잘하시더라고요. 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경험은 좀 있는데 막상 또 오케스트라를 해보니까 굉장히 막 떨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자기 우리 선생님 나가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굉장히 애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엔 이 부분이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들려주는 동요 메들리입니다. 자, 보세요. 뭐 함께 부르자는 말이 없어도 저절로 객석에서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하죠. 아유,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함께 부르자고 해도 어색해서 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피에로 아저씨 지휘에 신나는 동요 메들리까지 아이들 흥겨움을 못 이기고 자리에서 이 쿵탁쿵탁 뛰기 시작했어요. 저 물결 보이시죠? 네. 아니, 저 너구리가 왜 통통 튕겨져 나오는 오락기 있잖아요. 그거 같네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네. 자, 오늘 오케스트라 재밌었어요? 네! 얼마나 재밌었어요? 많이요! 이만큼이요? 네! 자,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피에로 아저씨. 피에로 아저씨. 그냥 클래식 음악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거리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직접 와서 악기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떠든 가운데서 그 중에 또 어떤 그 우리 저희들 연주하면서 뭐 분명히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느낀 바가 갖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뒷소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학생들, 그 애들이 유치원 가서 노래 부를 때 자기도 지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걔들이 자라났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음악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요. 이 오케스트라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라고 생각합니다. 새싹들의 노랫소리, 그 흥겨운 무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키즈코리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음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어린이 날만 빼고 입장 사절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클래식 음악회. 다른 음악회에선 보여줄 수 없고 자유로운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 키즈코리아 오케스트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